남편과 이혼을 할 때 단순하게 재산을 말아먹어서 우리가 이혼을 했을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평소에 내 언행, 말투 한 번 정도는 진솔하게 무릎을 꿇어보시는 게 어떨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슴 아픈 사연 도착했습니다. 이수아님, 55세 기우생이시군요. 69년 9월 8일생입니다. 40살의 남편과 이혼하여 자녀 셋을 양육하고 이제는 세월도 겪었을 것도 다 겪어보고 앞으로 살아갈 좌표를 못 찾겠어요. 아이들은 장성해서 큰딸은 31살, 작은딸은 30살, 아들은 26살. 제 직업은 일반 작은 회사 회사원입니다. 미래도 불안하고 38, 9살에 광주에 살던 보험 설계사 친구한테 전재산 사기당하고 그 시점 불화로 이혼도 하고 나름 고생이라고는 안 해보다가 이혼 후 낮에 직장, 주말 알바, 밤에는 식당 설거지, 대리운전, 굉장히 고되시네요. 닥치는 대로 살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세요. 지금은 아이들 다 직장 따라 가버리고 이제 나가 사는 거죠, 아가 아들이. 전 남편은 바로 앞에 살고 있지만 합실 의사가 없고 시댁의 예전 시누이와 셋째 동서는 여전히 과욕에 눈이 멀어 이간질을 하고 아마 다시 재혼하는 거를 반대하는 느낌인데요. 장남으로 모든 역할을 저로 인해 뺏겼다고. 이제 위신이 안 섰다 이거지, 남편 입장에서. 내가 장남인데 네가 이렇게 재산도 다 말아먹고 이렇게 망가졌다. 이제 원망이 좀 있으시네요. 지금도 저를 원망하는 전남편, 이제는 저도 함께할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자식 생각하면 깔끔히 혼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만 혼자 너무 오래 살았거든요. 어디서 들었을 때 부모가 잘못 살면 그로 인하여 자식에까지 그 업식이 팔자가 남는다고. 혹여 나로 인하여 딸들도 저처럼 외롭고 고달프게 살까봐.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 자식들만 잘 살게 된다면 선생님 지도 편달 있으시게 사연 보내봅니다. 우리 어머니, 이수환 어머니. 자, 이제 남편을 떠다 보낸 거야. 이제 이혼을 했지만 그래도 내 눈앞에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어머님이 9월 8일생이야. 원래 이 이제 가을에 곡식이 물어 있는 시절에 닭띠는 먹을 게 많아. 그러니까 돈은 안 마르죠. 초년에는 당신이 고생을 안 하고 살다가 사기를 당하면서 이제 팔자가 한번 확 뒤집어진 거죠. 근데 그때가 풍파가 있는 시절은 얼추 맞았을 것 같아요. 8일은 인동살이라는 게 또 적용을 하고 우리 이수환 어머니도 신가물이라는 게 제 눈에는 보이고 그리고 현명하고 똑똑하지만 내가 내게 넘어가는 성향이 우리 수환님한테는 있어. 그러니까 아마 그 보험 설계사 있던 친구한테 투자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권유를 받고 배신감, 이게 이제 투자가 잘못된 거죠. 그때 한번 이제 거덜이 나는 시절인데 그 풍파를 겪지 않으면 우리 어머님 사주에 그 돈 대신에는 몸에 자궁을 드러내거나 부인병, 유방암이거나 요 갑상선 라인 이러한 부분으로 수술이나 흉터 칼자국이 남지 않으면 이것이 돈으로 이제 다 세이브가 된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의 운명이 한 번은 일부 종사가 안 되는 건 있지만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대방이지만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데 한 사람으로 할 수도 있는 그것은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죽이고 싶고 꼴보기 싫으면 눈앞에 없지. 그냥 딴 여자 만나서 벌써 전 남편이 살림 차리고 했겠죠. 근데 여지는 있는데 한 번은 이거는 인간적인 부분에서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남편과 이혼을 할 때 단순하게 재산을 말아먹어서 우리가 이혼을 했을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평소에 내 언행, 말투, 부부지간에도 지켜야 되는 매너들이 있죠. 되짚어 보시고 다시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을 추천하고 어차피 우리 어머니 올 음력 10월 이번 아직 개면은 늦으면은 내년 3월, 5월이에요. 요때에 새로운 인연자가 보이는 건 맞아요. 그 분이 될지 전남편이 될지 전남편하고도 연락이거나 이렇게 같이 밥을 먹거나 하는 환경은 뜨니까 우연치 않게 연결이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될 겁니다. 얼굴 보고 자주 보고 이런 부딪힘이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진솔하게 무릎을 꿇어보시는 게 어떨지. 당신은 어디 나가서 내가 주장을 하고 내 고집대로 하는 거는 사주에 있지만 육체적인 노동으로 내가 이 식구들을 간수하고 먹여 살릴 만한 사주는 또 못 돼. 대장부의 기질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통은 여장부로서 막 가장 노릇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 단지 처자식, 남편 자식을 곁에 두지 못하고 내가 자꾸 밖으로 밀어내는 형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한테는 성격의 보완 했던 얘기 또 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내 고집 그러니까 나한테도 단점이 있는 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절에 가서 대웅전에 가서 내 업장을 좀 빌어보심을 뭐 돈 5천 원, 만 원 이렇게 기부하고 초득히고 해요 절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수양도 필요하시고 나머지 이제 따님과 아드님에 대해서는 서운해하지 마. 이건 다른 꽃님들도 해당 사항이야. 품 안에 자식이야. 내가 좋아서 자식을 낳았고 내 자식이 교육의 의무나 어느 성인이 될 때까지 케어를 했으면 지금 MZ세대 아가야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계획을 세워요. 우리 때랑 달라. 그러니까 내려놔. 내려놓고 기대하지 말고 나를 위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 없다고 위축되고 존재감을 떨어뜨리지 말고 물론 갱년기 나이니까 우울증이 올 수 있지만 충분히 운동하면서 아름답게 나를 가꾸기 위한 남은 여생 우리 수은이 씨 당신을 위해서 쓰십시오. 제가 마음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도움 되셨나요? 사랑하는 꽃님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체에게 어른으로서 도리를 했으면 놓아줄 줄도 알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곱씹는 인생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